민주노총 인천본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지지하는 총파업 총력 투쟁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내린 업무 개시 명령을 규탄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쟁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이 10여일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전국 15곳을 거점에서 동시에 총파업 총력 투쟁대회가 열렸습니다. 인천에서도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조합원들로 인천시청 신관 앞 도로가 가득 찼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조합원 2,600여 명이 모여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안전운임제 확대하라! 화물파업 정당하다! 안전운임제 확대하라! 안전운임제 확대하라! 희생! 이들은 지난 6월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의 업무 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정당한 노동조합의 투쟁을 탄압하는 반헌법적, 반노동정책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이는 태도는 단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전체에 대한 공격과 노동 탄압으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지지에 힘입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쟁취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니 민주노총 모든 조합원들의 응원을 어깨에 담아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이날 인천 집회에선 민주노총 산하건설노조와 서비스연맹 등 노조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다만 인천에 공장을 둔 현대제철지회 노조원 1,200여 명은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